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보답니다. 기농하 10분은 제 얘기를 들으면 한 5, 60분을 성공합니다. 제가 나이는 원래 50 중반이고요. 농사 경력은 제가 47년 넘습니다.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제가 농사를 지었죠. 지금도 농사를 조금씩 하고 있고요. 저는 또 농고원외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밭으로는 뭐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지만 수천 군데를 다닙니다. 제가 밭에 다니는 거는 만 군데도 넘을걸요. 이제 기농하실 분들은 이제 어떻게 농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볼까, 안 그러면 이제 노후에 또 놀기도 그러니까 뭐 집에 밭도 있고요 해서 기농 준비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최고로 못하는 게 뭐냐면 토양입니다. 토양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토양 준비를 너무 안 해요. 아무 땅에다 그냥 막 심어요. 그렇게 실패하신 분이 제가 다녀보면은 그게 한 8, 90%가 그렇게 다 실패합니다. 논에다가만 심거든요. 논에 심는데 논에도 성토하는 방법을 몰라요, 전혀. 유실수든 채소든 뭔 간에요. 토양 자체 있잖아요. 토양 자체가 배수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사질 양토가 좋죠. 근데 논 땅은 대부분 다 점질토입니다. 아무리 성토를 해도 점질토는 작물을 심으면 뿌리 화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장마철 같은 경우는 비가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뭐 100mm씩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성토를 해도 토양 자체가 점질토면은 뿌리 화착 잘 되라고 밝은 재를 아무리 마주잖아요. 그래도 뿌리 화착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썩고요. 그리고 수확량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사지 양토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비복숭아 같은 경우도 점질토에 심는 거하고 사지 양토에 심는 거하고 나무 크는 게 두 배 차이 커요. 4, 5년 차에 되면 한 5년 차 기준 잡으면 수확량이 배 차이 납니다. 그리고 점질토는 점점 갈수록 나무가 뿌리 화착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럼 내가 꼭 진짜 논을 갖고 싶다, 뭐 집안에 부모님한테 논을 물려받잖아요. 받으면 중간에 포크레인을 뱉다 가지고요, 암을 잡아여 가지고요, 흙을 그걸 그대로 올리잖아요. 올려가지고 그 상태로 만약 복숭아심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성토해도 그거는 활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비용이 좀 많이 있다면 모래를 있잖아요, 25톤차 앞사발이 있잖아요, 큰 차를 한 뭐 50차 여도 되고요. 내가 비용이 진짜 별로 없다 그러면 마사토 있잖아요. 마사토도 채로 딱 쳤는 건 비싸요. 보통 이제 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돌 좀 등거리 있는 거, 큰 거 있는 거, 그거 받으면은 가격이 좀 한 반 가격밖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포크레인 그 바가지에 돌 걸러내는 게 있거든요. 포크레인 한 이틀만 쓰면은 그거 다 걸러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뭐가 중요하면은 토양이 성토하실 때도 내 옆에 논이면은 성토 높이를 조금 한 1m 50 정도 하시고요. 논이 아니고 밭이면은 한 1m 정도면 해도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논은 그 6월달 한 5월달부터 해가지고 거의 물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물이 나락 빌 때까지 축축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물이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논 같은 경우는 내가 옆에 밭작물 할 것이면 성토 높이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양쪽 다 밭이라면은 그만큼 높일 필요는 없어요. 한 1m 해도 나중에 한 20cm 정도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2m까지는 뭐 시군청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렇게 토양을 이제 성토를 하셨잖아요. 성토를 하셨다면은 유실수 묘목을 심잖아요. 묘목을 심을 것 같으면은 그 해에 있잖아요. 첫 해에 바로 급하게 심지 말고요. 기농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원래 23년도입니까? 내년에 묘목 심을 것 같으면은 원래 일찍 성토 하셔가지고요. 지금만 성토가 되어 있다 하면은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콩을 심으면 진짜 좋습니다. 콩을 심어가지고 논땅 기준입니다.
논 땅은 아무래도 통기성이 떨어지거든요. 아무리 내가 마사토 엮고 해도 통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콩을 온 밭에 심어 있어. 심어가지고 가을 되면 콩을 싹 노타리 쳐뿌면 됩니다. 쳐뿌면은 그 땅 토양 자체가 또 통기성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냉이에 묘목 심을 때 무슨 묘목이 가네요. 뭐 사과를 심든지 뭐 자두를 심든지 복숭아를 심든지 포도를 심든지 가네요. 그냥 완숙 안 되는 탭이 있잖아요. 겨울에 여기 가지고 내년에 묘목 심으면 안 됩니다. 묘목은 애기로 말하, 애기하고 똑같거든요. 애기들 우리 밥 주면은 밥 못 먹어요. 엄마도 우유 먹고 분유 먹잖아요. 밥 먹으면 애기들 밥 먹이면 고기하고 먹이면 죽습니다. 애들은. 소화를 못 시켜요. 육실수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그 퇴비를 안 주고 심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나는 진짜 퇴비를 꼭 하고 싶다 그러면은 완전히 좀 소똥 같은 게 이제 있잖아, 그죠? 그런 거를 완전히 한 3년, 4년 온수 완성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원래 가을에 일찍 뿌려가지고요. 그 콩깍지하고 로타리 같이 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벼 있잖아요. 그 가을 되면은 벼농사 짓는 타작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구할 수 있다면 볕짐 해가지고 같이 노타리 쳐주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달에 심으면 그래도 그나마 유수심 묘목이 뿌리를 활착합니다. 그것도 양을 너무 많이 하면은 가스가 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묘목이 여름이 되면은 비가 상당히 많이 오면은 그게 좀 독하거든요. 나무들 죽습니다. 그래서 넣더라도 조금 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 키워 가지고요. 만약 24년도에 묘목 심잖아요. 심으면 24년도 늦가을에 있잖아요. 11월 달이나 12월 달 때 낙엽 다 떨어지고요. 그때 퇴비를 줘야 됩니다. 그때 퇴비도 좀 완숙되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퇴비 이을 때도 무조건 퇴비를 연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요즘은 농업기술센터 가시면 토양검사를 다 해줘요. 내 땅이 만약에 네모 반듯하게 있으면은 양쪽에 있잖아, 그죠? 전체적으로 흙을 완전 위에 것만 하면은 토양검사를 제대로 안 됩니다. 싹 퇴비 있는 거 걷어내고요. 퇴비 이제 높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한 10cm까지 싹 걷어내고요. 밭 전체에 한 6군데 정도 있잖아요. 중간중간 양쪽 가해하고 그죠? 중간에 한 6군데 해가지고 그걸 토양을 그 갖고요. 봉다리 담아가가지고 기술센터 검사를 해달라 하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pH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칼슘이 얼마나 있는지, 마그네슘이 얼마나 있는지, 이시가 얼마나 있는지, 이시가 뭐 전기전도거든요. 다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퇴비를 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뚱뚱한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고기하고 지방 많은 걸 계속 먹이면 계속 뚱뚱해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몸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말 그대로 이시가 계속 높은데 이시가 이제 염류거든요. 이시가 만약에 평균적으로 보면 토양 작물 따라 다른데 포도 같은 게 2 미만이 좋고요. 이 시가만 3, 4, 5 일이 나간 토양이 작물이 잘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또 뭐 석회를 이어가지고 봄대가 또 있는데 그건 결국엔 또 토양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가 만약에 3, 4, 5 되면 거기에 이 시 낮출락 하면은 뭐 물 좀 관절을 많이 해가 이 시 낮춰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 시 엄청나게 많이 났다. 만약에 뭐 0점 얼마밖에 안 논다면은 또 토양의 퇴비 성분을 좀 넣어야 됩니다. 완숙된 퇴비 있잖아요.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 pH 같은 경우도 작물 따라 pH가 다 다르거든요. pH가 높은 작물도 있고 낮은 작물도 있잖아요. 포도 같은 경우는 pH가 보통 뭐 6에서 7 사이 되면 좋거든요. 한 6.5에서 7 조금 넘으면 됩니다. 포도 같은 사질양토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복숭아는 조금 사질양토 좀 덜 돼야 돼요. 그래도 배수는 잘 돼야 됩니다. 그 토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방제 작업입니다. 방제 작업은 뭘 작물에 병이 왔을 때만 무조건 늦어요. 내가 복숭아 농사를 짓겠다 하면은 복숭아 농사 잘 짓는 분 있습니다. 그분한테 몇 분한테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2월 달부터 시작 농사가 1월 달부터 시작이거든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1월달
그렇다면 1월 뭐 하순에서 2월 초순 되면 전지를 하거든요. 전지를 하고 그만 2월 달 보통 그렇다면 2월 말 되면은 우리가 또 이미 또 소독을 합니다. 기계 유도 같은 소독 하거든요. 깍지벌레 이런 것 때문에요. 하고 3월 초 되면 또 황소독도 하고요. 황소독 끝나면 또 보로대역도 하고요. 근데 그것도 내 나무 상태에 따라도 다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잎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보면은 또 진딧물도 포함해가지고 살충제도 들어가야 되고요. 뭐 순나방도 들어가야 되고요. 나중 되면 또 이제 5월달 되면은 복숭아 같은 건 좀 익기 막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엉이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좀 더 익기 시작하면 또 탄저 같은 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충해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병충해 이야기했고 첫 번째 토양, 두 번째 병충해요. 그러고 이제 세 번째 또 말씀드리면 전지거든요. 전지도 나무마다 전지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내가 또 수영을 어떻게 키우는지 또 다르고요. 그 전지도 전지 전문가한테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식재하실 때도 나무 간격도 그 나무마다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신비 같은 건 이야기 많이 했죠. 수확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으면 좀 미식하셔가지고 3년차 때 이럴 때 수확을 그렇게 하면 좀 많이 하고요. 보통 뭐 6m, 5m 하는데 6m, 2m, 50m 해가지고 3년차에 수확하고요. 나무를 전체 다 비내지 말고요. 일부 다이는 쪽 비내고 한 두 가지 놔두면 또 4년차 수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귀농하신 분들 보통 보면 3년차에 수확을 많이 못합니다. 유시식 같은 경우는요.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3년차에 보통 6m, 5m 심는 사람보다는 거의 수확량 두 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귀농하신 분들은 여유자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있잖아요. 기계를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자꾸 새 거를 사지 말소. 내가 돈이 좀 있다고요. 농사를 하다 보면 좀 빌리 쓰기도 하다가요. 그 다음에 좀 알아보다가 처음에는 또 우리가 작물이 1년차, 2년차 이럴 때는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크거든요. 그럴 때는 그 기계의 활용법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3년차쯤 가면 수확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열매 속기 할 때도 기계 같은 것도 조금 필요하고요. 그러고 또 귀농하실 때 혼자 귀농하실 것 같으면 귀농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아줌마 한 사람 쓰면은 아무리 적어도 10만 원대 이상 갑니다. 뭐 또 참 사주고 그러고 항상 농번기 때 보면은 5월달 되면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그럴 때 되면은 열매 속기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 되면 마늘 같은 거 캐고 양파 캐고 막 하거든요. 인건비가 갑자기 10만원대 하다가 15만원 막 20만원까지 막 올라가거든요. 그만해주고 해가지고는 농사지은 남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귀농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 노보를 안 하고요. 인부를 안 쓰고 처음에는 차차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수확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증대되면 그때 인부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면은 그 농산물은 아무래도 중간 마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귀농하실 분들은 그 보통 뭐 50대도 귀농하신 분 계시지만 60대도 귀농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인터넷 같은 거 다 잘 하시잖아요. 내가 인터넷을 못하면 자제분들은 기본 인터넷 할 줄 압니다. 그러면은 내가 작물을 생산하시면은 그 직거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블로그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고요. 그런 거를 유튜브 하는 것도 저도 유튜브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처음에 시작하다 보면은 또 구독자도 안 늘고 하니까 쉽게 포기하는데요. 그래도 귀농하신 분들은 그래도 준비를 좀 나름대로 해가 하시잖아요. 이왕 하시는 거 좀 힘드시겠지만 뭐 유튜브도 만들어 가지고요. 내가 작물 키우는 거 있잖아, 유수수, 그죠? 계속 보여주고 해가지고, 그러면 소비자들도 좀 이래 신뢰를 합니다. 그 유튜브 하셔가지고, 직접 판매를 하시면, 만약에 뭐, 복숭아 같은 것도, 경매가가 예를 들어서 3만원대 이래 나오면은, 또, 직접 판매하시면 또 4만원, 5만원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좀 해보시면은 기능화한테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기능하실 때 그 노후 경영체는 보통 천제곱 이상 되면 노후 경영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천제곱 같으면 303평이거든요. 그것도 노후 경영체를 또 받아가지고 조합원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조합원 가입 조건이 노후 경영체를 만들어가지고 2년 이상 돼야지 조합원 가입 조건이 되거든요. 그 땅을 사시게 되면 노후 경영체를 바로 만들 있어. 농지분만 돼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지금은 대부분 다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뭘 하려고 하면 다 노후 경영체가 돼 있어야지 정부 보조금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 경영체 만들고 2년 지나야 조합원 되니까 조합원 되면은 혜택들이 기본적인 혜택이 많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뭘 하나 기기 같은 것도 구입하려고 해도 조합원이 돼 있으면 혜택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지하수 팔 때도 있잖아요. 그죠? 노후 경영체 돼 있어야 되고요. 뭐 조합원도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선순위적으로 됩니다. 제가 오늘은 더 이야기할 게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비도 좀 많이 오네요. 그리고 귀농하실 분들은 기초는 상관이 없어요. 뭐 잠깐 하니까. 귀농하실 분들은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지금 5월달이잖아요. 비가 지금 오고 하는데 내가 그 새벽에 4시 반 전에 못 일어날 것 같으면요. 귀농하시면 안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 4시 반에 일어나야지 5시 좀 준비해가 5시 내가 밭에 나가잖아요. 5시 되면 환합니다. 농약 소독할 때는 늦어도 5시 반 전에 소독을 해야지 바람도 안 불거든요. 아침에 새벽 일찍 소독해야지 바람이 안 붑니다. 그래야지 농약도 좀 덜 먹고요. 우리 몸에도 농약도 덜 먹고 작물에 농약이 골고루 잘 갑니다. 그래 나는 뭐 아침에 막 한 7시나 8시 돼가 농사 짓겠다 하시면 절대 귀농하시면 안 됩니다. 귀농하는 순간부터 쫄딱 망합니다. 한 3, 4년 지나면요. 제가 아까 토양 이야기 했죠. 했는데 그냥 토양을 대충 해가지고 막 내가 무슨 작물 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심었잖아요. 그러면은 3년 차 지나잖아요. 그럼 남들은 똑같은 거 만약에 복숭아 같은 2천만 원 매출 나올 수도 있어요. 밀시 가면. 근데 나는 진짜 10만 원도 안 나와요. 나무만 계속 죽고요. 그러면 스트레스 이빨입니다. 환장합니다. 아, 근데 기농 잘못했다고 후회합니다. 그만큼 토양이 중요합니다. 제가 토양은 그렇게 또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양 때문에 농사를 망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다녀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하는 직업이 맨날 다니는 직업이거든요. 농지 쪽으로요. 제가 수만 군데를 갑니다. 하루에도 가도 차를 타고 이동하면요. 그냥 몇백 군데를 그냥 쉽게 갑니다. 그래서 토양을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기농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무슨 작물이, 아, 사인이 돈 된다 하니 폭발적으로 사인 심었잖아요. 사인회가 망한 이유들이 뭐냐면은 지금도 사인해가지고 농사해가지고 그래도 2만 원대 가까이 받고요. 그 사질 양초 심어가 작년에 9월달에 심으신 분도 17,000, 18,000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사인회가 망했냐면 대부분 돈 된다 카네가 그냥 막 때려 심었습니다. 논 땅에 배수도 안 되는 땅이 있잖아요. 막 때려 심었습니다. 거기다가 남들이 막 퇴비에 막 잘 된다 캐가 퇴비를 막 엄청나게 갖다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가 환장하게 높아집니다. 그런 토양들이 제가 볼 때는 5, 60%가 넘어요. 너무 안타깝죠? 농사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사는 완전 과학입니다. 진짜로 완전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대충 농사 지면은 천평 농사 지가지고요. 대충 농사 지면은 5년차 가면은 내가 수확할 게 진짜로 10만원도 수확 못할 수도 있어요. 나무만 계속 죽고요. 근데 잘 짓는 분들 5년차 가면은 한 천평 인자 잡으면은 한 1억 매출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나오는 걸 보면 대부분 아, 무슨 농사 짓다 해가지고 내가 천평 1억 샀다 하니까 그냥 따라합니다. 그 사인이 그렇게 따라해가 쫄딱 망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사인이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 가격이 내린 것도 있고요. 그러고 저도 다녀보면 사인은 너무
그 당도가 안 되는 분들이 닦는 분이 너무 많아요. 사연이 11브룩스를 10브룩스, 11브룩스, 12브룩스 닦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완전 당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 따가지고 그 서울에 보냈는데 경매도 안 보고 바꾸시겠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농사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사는 과학입니다. 과학이요. 귀농하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년은 준비하시면, 그렇다면 2년 준비하시고요. 그러니까, 농사 잘 짓는 놈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돈을 좀 주고라도 철저하게 배우시죠. 농사 잘 짓는 분들도, 귀농하신 분들도 처음에 초양을 좀, 준비를 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귀농하시면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귀농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100분이 귀농하시면 성공하신 분이 5분이 안 돼요. 그냥 나는 그냥 뭐 아니 농사나 짓지 힘든데 그러신 분들 절대 귀농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토양 준비를 안 하시고 그냥 농땅에 그냥 뭐 막 심을 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절대로 귀농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실수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올리죠, 봄 들면요. 그러면 그냥 막 계속 묘목만 있잖아요. 올해도 심고 내년에 심고 3년차 4년차 5년차 계속 묘목 심으신 계십니다. 그런 분도 보면 완전 농땅에 성토도 안 하고요. 중간에 골막 억수로 깊이 타가 해놓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깊이 타도 대한민국 비가 오면 50mm, 100mm 오면 막 그 물 받아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농로보다는 최소한 1m, 50에서 1m 이상 높여가지고 뭐 유실수를 심어야 됩니다. 아까 제처럼 그 성토해가지고요. 마사토 같은 거 이어가지고 모래 이을 수 없으면 마사토로 돼가지고 콩깍지 같은 거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하시면은 그나마 그래도 한 50%는 성공하고 시작합니다. 토양이 잘 돼야지 기본적으로 50% 성공하고 됩니다. 토양 관리를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농하신 분들 힘내시고요. 귀농해가 계시는 분들도 힘내시고, 어쨌든 간에 좀 조금이라도 수익이 정대됐으면 좋겠습니다.